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 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징인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금의 예치제도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시 지급금 및 계약 이행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는 가맹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적 가맹 모집이나 가맹 희망자가 가맹 본부와 분쟁 시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정보나 자금적인 측면에서 가맹 본부보다 불리한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은 다음에 예치 기관을 통하여 지급 또는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행업법 제2조 제1항 2호에 있는 금융회사, 한국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간서, 즉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네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업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치금의 입금에 따른 통보 및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 기관의 장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 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 본부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맹 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 본부는 예치 기관장한테 예치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 가맹금의 반환 기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분쟁 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 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 반환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에 따라 예치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의 동의를 얻어 예치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예치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 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